오늘 8월 25일 BIO 성형외과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나왔습니다. 저기 현수막 좀 보여주세요. 저희 민턴트리 후원사였던 BIO 성형외과 신용호 원장님이 주최하신 대회입니다. 그래서 원장님도 뵐 겸 운동도 할 겸 나왔는데 지금 허리 아파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문쌤 재활 연구소에 가서 문쌤한테 허리 치료를 좀 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재활 훈련 혼자 하고 나서 지금 나왔는데 좀 낫습니다. 그래도 스매싱을 아예 못 때릴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오늘 뭐 진짜 결과는 상관없이 다치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제 와이프도 오늘 시합 나왔었는데 어깨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기권했어요. 전 경기 다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. 와이프가 아파서. 예, 빨리 나세요. 예. 예. 제 왼쪽 종아리 쪽에 피로감이 좀 많이 쌓여서 지금 요즘에 왼쪽 종아리에 스포가드 종아리 슬리브 차니까 쥐도 안 나고 훨씬 좋더라고요. 지금 운동할 때마다 거의 착용하고 있습니다. 요즘 제 영상에 보시면 항상 제가 이 보호대를 차고 나오죠. 요즘 부상 많이 당하시더라고요, 주위에서. 그래서 이런 보호대를 다치기 전에 좀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 착용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스포가드 구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거 무릎 보호대야. 어떡하지? 혹시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저 버스 태워줄 버스 기사님. 버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승용차. 예? 승용차요? 네. 더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래요. 더 빨라가지고. 더 좋죠. 그리고 안정감은 버스가. 괜찮습니다. 네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이종찬 코치라고 하고요. 네. 구리시에서 레슨하고 있습니다. 구리 어디 클럽에서? 구리 좀 많아가지고. 많아요? 네. 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. 하나로 클럽이랑. 하나로 클럽? 네. 네. 조일 클럽. 조일 클럽. 갈매놀이. 갈매놀이. 네. 세 개 나가세요? 네. 뭐 많이 좀. 아니에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한테 좀 주문하실 내용들이 있을까요? 네. 그냥 평소대로 그냥 긴장 저도 상관없으니까. 진짜요? 네. 그냥 재미로 나온 거니까. 예. 편하게 좀 네. 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. 그 동호인 입장에서 저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이 정말 힘이 됩니다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어차피 네. 다음에 또 나오고 하면 되는 거니까. 네. 편하게. 네. 오늘은 다섯 팀 풀리그고요.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지만 다섯 팀 풀리기 때문에 4경기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다른 대회에서 4경기면 거의 이제 뭐 예선 2경기, 뭐 준결승, 결승. 네. 이제 경기 수가 좀 많습니다. 4경기면. 네, 진짜 한 경기가 되게 체력적으로 동호인도 힘들고 캐리하는 선수도 힘들고. 네. 예. 그래서 4경기 좀 지치지 않고 체력 관리 잘하면서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. 이종찬 화이팅. 화이팅. 네. 실내 우리끼리 김정신님 계시면 본부석으로 오세요. 우리끼리 김정신님 계시면 본부석으로 오세요. 우리끼리 김정신님 계시면 본부석으로 오세요.
했어? 예, 네, 저희 첫 경기 끝나고 왔습니다. 그 평소에 운동을 같이 하던 그 동생들이랑 네. 좀 재밌었기도 했는데 일단 긴장하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더 긴장되더라고요. 뭔가 내 약점을 다 아는 것 같은 느낌. 네. 네, 그래서 그냥 저한테 롬볼로 띄워주고 코치님이랑 드라이버 싸움 안 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아 공이 나한테만 오는구나. 네,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긴장이 더 덜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두 번째 게임 끝나고 왔습니다. 사정상 촬영은 못했고요. 이번에 세 번째 게임은 김용지, 홍주영 코치님. 저번 변두리 대회 때 저한테 참패를 안겨줬던 상대팀인데요. 이번엔 뭐 이긴다고 막 장담 못하겠지만 예. 그래도 좀 괜찮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어떤 패배 아픔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갔다 올게요.
아,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나도. 혹시 우리 티저 티? 네. 티저, 예. 그런 것 같아요. 티, 백, 백이요, 백. 백, 예. 네. 어, 티종찬, 티종찬. 예. 와. 힘들었는데, 그 저랑에서 힘든 겁니까? 아니면 대회가 네. 제일 힘든 겁니까? 체육관이 너무 더워가지고. 아, 예. 네. 그 저랑에서 힘든 거 아니죠? 네, 예. 그럼요. 예? 어, 진짜 이거. 예, 하나 남았어요. 예, 하나. 아, 진짜. 네. 코치님, 저희. 한 번만 진짜. 네. 아, 장난치면 안 돼요? 네. 진짜, 네. 예. 진짜로? 저 항상 열심히 하는 진짜로. 거. 진짜로? 네. 그러니까, 진짜? 예, 네, 화이팅. 네, 이제 마지막 경기 들어갑니다. 화이팅! 이거 이기면 우승입니다. 잘하는 코치님들 절대로 우승했으면 말 방송 아 최고 최고 이웅찬 화이팅 아 젠더리님도 너무 잘하네
어, 코치님, 아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예, 예. 튀려가지고 이런 거 좀 네. 어저께 하십니다. 예. 네. 아예 튀려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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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도 씨한테는 아주 안아주시나요? 네네. 네. 예, 예, 예. 그럼 된 거죠, 이제. 네. 네. 저희 그럼 정리하고, 뭐, 사진 찍으러, 네. 여기 받으러 가야죠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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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했다, 이 새끼들아. 야, 하지 마. 하지 마, 알았어. 아, 오늘 전승으로 네, 어. 우승했는데, 아. 고생하셨습니다. 이 보톡소 시술권이랑, 그 다음에 트라이온 라켓. 예. 네. 라켓 쓰시나요? 어, 아마 쓰지 않을까요? 어, 쓰신다고요? 누구 줄? 아, 저 주셨대요. 그, 찬조? 아, 찬조. 네. 아, 클럽에. 네. 아우, 좋네.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저희, 어, 이번 비하이어 성형외과, 어, 대회 나와서 종찬 코치님이랑 우승했습니다. 어, 브이로그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. 마지막 코치님의 뭐 소감? 네. 우승 소감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도 첫 우승이어가지고. 네? 아, 정말요? 네. 저도 진짜 첫 우승. 아, 영광이네요. 제가 네. 코치님 첫 우승을 제가. 네. 예. 그럼 다음 때 네, 네. 접수하겠습니다. 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포즈, 어, 사진 포즈. 이거, 다른 거. 이거 끝나면 얘기 듣고 기념사진 찍고, 그 다음에 저기 할 거예요. 괜찮을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네. 고생님.